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이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습니다. 밤사이 두 명이나 테이저건을 맞았는데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새벽 시간 청주 강서지구대. 택시에서 내린 34살 이모 씨 등 두 명이 안으로 들어섭니다. 만취한 이 씨가 갑자기 동료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경찰들에게까지 주먹질을 하자 옆에 있던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. 집을 찾아달라며 지구대로 와 술김에 난동을 부린 이 씨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관공서에서 음주 소란 행위가 앞으로 증가할 건데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. 이보다 8시간 전 인근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30대가 테이저건에 맞았습니다.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으로 만날 수 없게 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. 이 씨는 테이저건을 맞고 이곳 지구대 주차장에 쓰러졌습니다. 농약병을 입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오면 이거 먹고 죽는다. 내 아들 데려와라.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에 테이저건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